토크를 시작합니다. 준비는 됐습니다. 총 팔고 개방됩니다. 팔 바꾸고 그리고 옷을 바꿔. 무기 팔아서 바인트를 뽑아. 바인트를 뽑고 신발을 팔아.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를 뽑아. 이건 인상적이고. 전투 지역이 개방됐습니다. 나게 그래서 알렉스가 보정값이 90%네요. 야 좋은데 보정값? 이러면 충분히 하지. 알렉스 한 보정값 80%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맞아 버스터는. 너는 못 살 것 같기는 한데. 필팩은 먹을게. 아니 좋았네. 알렉스 보정값 많이 올라왔네. 이전에는 막 보정값 82%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 아라 유키 인마 레바틴이 아니었나요? 마인드로로 바뀌었네. 아니 유키 다인 아니 레바틴이 없어버리고 다인드로로 바뀌었어. 이거를 팔아버리고 너였으면 레바틴 가져갔다. 파멸적인 알렉스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 드중루크네. 아니 이 친구 아니 마법봉인데 임마. 생존자가 시간을 좀 지체했습니다. 아 빈지털이 간다. 유미니 레이싱 엘베 잠시 뺄만 하다. 야하, 이 보정 장난 아닌데. 더블킥.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미냈습니다. 내가 알렉스가 죽지 않아. 알렉스가 죽지 않아. 알렉스가 쓰러지지 않아. 시간을 좀 지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좀. 나랑 함께라면 할 만한 새로운 적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 못 버티나? 아, 이거 못 버티네. 어, 지진파 상처찍기. 와, 미쳤다. 와, 지진파 상처찍기 보이. 장난 아닌데. 생존자가 사망했어. 아니 이 정도, 아니 이쯤이면 그냥 범죄 아니냐 그냥? 아니, 템이 너무 범죄스러운데. 아킬 때까지. 감마가 출현합니다. 어 잠시만, 나 뭐야 이게? 나 무서워. 나 이게 나 이런 거 몰라. 나 무서워. 뭐야 이상해, 나 무서워. 야, 유키가 버티지를 못해. 너무 튼튼해서. 너무 강해가지고 애들이 버티지를 못해. 됐구만. 야, 너 그렇게 세냐?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들어오면 이제 나 도왔다. 잡. 되겠다. 목표 달성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물러나십시오. 괜찮아. 통파로 충분해. 밥을 못했지만 통파로 충분해. 허나 이제 와우 와우 17킬 와우 17킬
아, 전판에 아니 상대의 마이가 억까를 하더니 이번 판에는 제가 억까를 하네요. 억까 보존의 법칙은 유효하다. 와, 17킬이야 17킬. 압도적 20, 압도적 승률도 20레벨. 그냥 템도 초반에 다 뽑았어. 그냥 처음에 게임이 시작했을 때 뽑았던 템이 그 종결템이에요. 중간에 레이싱 헬멧 먹을 순간 옷 이제 머리도 바꿀 필요 없어졌고 힘내주는구만.